동작은 한쪽 다리씩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오른쪽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쭉 펴줄게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다시 접어줍니다. 다섯 번 실시할게요. 하나, 둘, 후, 넷, 올리고 정지.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줄게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후, 후, 올리고 정지.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줄게요. 오늘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주시고 올려둔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목을 잘 잡아주세요. 그 다음으로 몸통을 아래로 숙여줄게요. 엉덩이 쪽이 쭉 늘어나시나요? 만약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아래쪽을 잡고 몸통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이 굳지 않게 해준다면 아주 굳이겠죠?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요즘 저희 영상 보고 좀 더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웃는 얼굴로 저희 복지관에서 만나 뵙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준비해보았어요. 바깥쪽으로도 세 번, 둘, 이거 다리 셋. 너무 짧아 보이게 나오지 않아?